보이시나요? 네. 그리고 저기 그 사이트 표시하는 거 알죠? 여기 파란색 네. 안에. 네. 여기 레전드는 키우실 거죠? 네. 네, 그 피드백 주신 거. 키워야 돼요. 아니, 키면 안 되고. 짜발리. 이거 더 키워야 될것 같은데요? 이 사진, 예. 엄청 더, 예. 왜 이렇게 미싱 링크가 많아? 저희 그냥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. 오케이. 늘려도 이거 공백 없앨 수 있지 않나요? 인디자인에서? 아무튼. 우리 너무 점점 다 지금 각각의 선생님들이 지금 되게 마이크로 컨트롤 막 이상한 것까지 다 보고 그래요. 이거 사우드 바운더리 더 클리어하게 딱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. 해치 있긴 한데. 네. 테두리 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. 네. 저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은 할수 있죠? 저 색깔 컬러 레인지 같은 거, 그렇죠? 네. 네. 얘는 이 전체 지도를 확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.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으니까. 약간 전체 지도는 키맵 좀 줄이고, 이 스트리트가 그냥 더 확대돼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잘라진 거를. 그래, 될것 같아. 그냥 이 전체 맵에 번호만 써놓고, 옆에 조그만 애들도 그좀 이렇게 줄열 맞춰서 그냥 이렇게 쭉 열하고. 세우면 될것 같은데요, 안 차라리. 바꿨는데, 레이아웃? 뭘. 바꿨다는 거. 승아 선생님, 나중에 한번 더. 이것도 얘네 확더 키우세요. 얘네 일렬로만 세웠지. 이게 그냥 사이즈가 그대로. 엄청 크게 다 키우세요. 여기는 과감하게 해도 될것 같아. 이번, 여기 팀은. 얘도 위에 이거 드로잉도 확더 키우세요. 얘안 보여요. 그러니까 그렸는데. 이거는 이제 지금 한 칸에 두 다이어그램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위아래 위아래로 해가지고 더 크게. 그리고 이 캐드 드로잉 얘도 엄청 키우시고. 지도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이거 두개 붙어 있어서 약간 이걸 띄워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. 스페이스 좋아야 될것 같아요. 이번에 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 레이아웃 하는 것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. 왜 이거 꺼졌다. 끊은 것 같은. 더 이상 안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제 귀찮아 떠버린 것 같은데 대충 다 알겠죠 어떤 이야기를 네, 하고 싶은지 근데 이런 거 승아쌤이 엄청 잘하세요. 그래서 승아쌤 한번딱 봐주시면 돼요. 네, 승아 저 이제 선생님이 학교 갈 테니까 저 학교 갈 동안 좀 쉬고 계세요. 쉬고 와야 될것 같은데. 네, 승아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. 네. 잘하셨어요, 근데. 네, 진짜. 잘해서 잘했어. 수트님들 너무 감사합니다. 아직 안 끝났는데. 근데 진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막 짧은 기간에 한거 치고 제 생각보다 아웃풋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전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. 오정현 선생님의 집착,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. 아니, 이게 끝나고도 둘이 미팅을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저갈 수 있을까? 팀 바이 팀으로 계속 뭐 찾아보고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거는 하면 어떨까?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고생 제일 많이 했죠, 사실. 에이, 아니에요. 뭐 다들 진짜 다들 고생하셨죠. 다들 아이고. 고생하셨어요. 그럼 저희 내일 시간 바뀐 거죠? 옵션 4그 저녁 한국 시간 저녁 9시. 일단은 그 의견 취합해보고 거의 90% 지금은. 네. 근데 그거 아니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원래 원래 시간에. 시간 네. 굉장히
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그 정해지면 공지를 드릴게요. 슬랙에. 감사합니다. 올려서 조금만 더 열심히 불태워서 예, 마무리를 조금만 원래 90% 예, 그게 힘들어 원래 예. 맞아요 마지막 세게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뭘 공부를 하고 만들어내 거기서 다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훈련하고 막판에 하나 더 하는 게 그게 맞아 젊을 땐 그게 제일 맞아 그 순간 딱 계단에 올라가는 거 맞는 건가? 긴장 풀지 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자. 네. 파이팅! 할 수 있어요. 파이팅! 잘 마무리하시고 네 슬랙에 질문 있으시면 올리시고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